244,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올리패스입니다. 올리패스는 동사는 2006년 11월에 설립되어 세포투과성이 우수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만드는 고유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 기술로 확보하고 RNA 치료제 신약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제약 사업은 작성 기준일 현재 모든 개발 중인 제품이 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 진입 전 단계이며, 화장품 사업은 외주 위탁 생산을 하여 생산 품목이 매우 다양함.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작성일 기준 3개이며, 2019년 9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11월에 설립된 바이오 신약 관련 연구개발과 바이오 관련 기술 거래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임. 대시 인공유전자인 PNA 기술을 활용하여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2018년 해외 바이오 기업과 기술 공동개발 계약 체결, 유럽 임상 1상 승인 등으로 경쟁력 확보. 대시 2018년 영국 MHRA로부터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물질 OLP-1002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허가에 이어 동년 미국 바이오 기업과 유전자 신약 관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재무 대시 임대료 수익 등 기타 매출 감소와 기술 수출 미발생에도 화장품 부문의 상품 및 제품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제품 매출 원가 확대와 경상 연구개발비 및 지급 수수료 증가 등으로 판관비가 급증한 바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이에 순손실 폭 또한 확대. 대시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 진행과 루게링별 치료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 과제 선정 등으로 기술 수출 매출이 기대되며, 화장품 매출 성장으로 외형 확대를 통해 수익 확보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올리패스의 시가총액은 16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올리패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91위입니다. 올리패스의 상장 주식수는 2,868만 9,597주입니다. 올리패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올리패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8.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7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9.18배, 6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5억 원, 마이너스 237억 원, 마이너스 2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64억 원, 마이너스 246억 원, 마이너스 257억 원입니다. 올리패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2번지 76%이고 유보율은 92.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패스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6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리패스의 종가는 5,690원이며 주가가 올리패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리패스의 종가는 5,690원이며 주가가 올리패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올리패스는 거래량 6만 800개 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386주, 교보에서 11,7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4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768주, 유한타증권에서 3,00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1,41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807주, 하나증권에서 6,835주, 키움증권에서 6,656주, NH투자증권에서 6,27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92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올리페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